그 광주에서 큰 사고가 났죠, 여러분. 예. 네. 그 건물을 철거하다가 건물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뭘 덮쳤어요? 버스를 덮쳐가지고. 그 버스 승객이 9명이 죽고 또 여러 명이 죽었어요. 정말 이걸 어찌해야 되나? 왜 이렇게 그런 사고가 자꾸 나는 건가? 어? 네. 저기 눈, 저 선생님 여기 빼갔어요? 어, 빼갔구나.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 버스가 지나가기 전에 예, 통큰 버스가 1초 차이로 빠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버스를 덮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앞좌석에 타고 딸은 뒷좌석에 탔나 봐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딸은 죽고. 어, 이런. 정말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버스를 탔을까? 아무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거기 그 순간에 그 버스를 타고 그 무너지는 그 순간에 거기를 지나가는 건가? 네.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전날 네. 오후 5시에 그 다리를 성수대교를 지나갔어요. 제가. 집사람이 뭐 이렇게 뭘 사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성수대교를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너졌잖아요. 네. 저도 갈 뻔했어요. 네, 다리하고 같이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피한 거지. 네. 그래서 참 때로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자, 우리 곽재일 교장 선생님 운명론자입니까? 뭡니까? 의지론자입니까? 글쎄요, 그건 네.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사건 같은 걸 봤을 때. 네. 운명입니까? 예, 운명이요. 운명입니까? 운명. 우리 교장 선생님 운명론자. 그 다음에 박명 선생님은요? 운명입니까? 의지입니까? 글쎄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애매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수연 회장님. 저는 개척론자. 개척론자. 네, 개척론자. 그럼 그분들은 왜 거기서 그 시간을 가졌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명이라고 봐야죠. 명. 명이라고 하면 운명이잖아. 명이 간단 얘기죠. 명이라고 하면 운명이잖아. 자기 명이다. 그렇죠. 어. 명이죠. 명이다. 자, 우리도 이선호 회장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정자 회장님은? 의지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운명아 비켜라. 나는 나간다. 뭐 이런 건가요? 우리 독실한 크리스찬인 우리 총무님한테. 이제 크리스찬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참 그 제가 어제부터 숙제를 하고 이게 운명이냐? 숙명이냐? 네. 네. 정말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주 삶이 오라 그랬어요. 계란. 삶은 계란이라고 그랬잖아. 삶은 계란이다. 왜 계란이에요? 둥글둥글. 둥글게 살아라. 그리고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 계란을 남이 깨주면 뭐가 돼요? 후라이가 되잖아. 내가 깨면? 병아리가 돼. 그리고 계란에는 흰자와 노른자가 있어요. 흰자와 노른자가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 핵심 인물이 있고
거기에 들러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들러리가. 그 개미가 분지성을 하잖아요. 개미가 일개미도 있고 뭐 병정개미 있고 뭐 여왕개미 있고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어제 내가 방송을 들었는데 개미들도 무슨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거리두기를 한대요. 여왕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보모 개미가 있대요. 그 보모 개미를 보호, 1순위래, 보호할 대상이.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 감염된 개미를 그 죽인대요. 거리두기도 하고. 아, 놀랐어요. 그게. 개미도 거리두기 한다는 거. 그래서 흰자와 노른자에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도. 그리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죠. 뭐 주식 투자에 그런 게 나오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네. 몰빵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네. 정말 그 어떤 그 지나가는 계란 장사 아줌마한테 네. 효을 얻은 우리 교장 선생님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백신 주사를 맞은 우리 함선영 강사님 어떠신가요, 몸이? 잠깐 앉아있어요. 내가 시간 끄는 거야, 지금. 어, 몸이 어떠신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저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서. 아니, 어때요? 몸이 어때요? 그래서 아까 전화한 건 뭐냐면 몸이 어떠냐고. 힘들면 그냥 알아도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뭐 전화를 안 받아서. 어때요? 몸이 어때요? 아직은 괜찮은데 다음 주에 부를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니, 타이너를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 여기 아프면 먹으라고. 근데 안 먹어도 되지 않아요? 어, 안 먹어. 아프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이너를 두 알이 있는데 여기. 네, 왠지 아, 준비해놨어요? 네, 있어요. 네. 잠깐 좀 더 앉아있어요. 왜요? 저 앉아있어요. 네. 부원장님은 어떻게 카톡 답 없어요? 네, 연락이 없어요. 네, 없어요? 교수님 아까도 운명에 대해서 아, 일. 아, 이 있습니다. 그렇게 뜻이. 네,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당했다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려운 게, 그게 인간 초래한 결과일 수 있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거기서 그 순간에 되게 무너지게 하게 한 게 아니라, 그건 인간들이 어떤 부추기에서 그래서 생긴거잖아요. 코로나가 발생된 것도 자연을 훼손시킨 우리 인간의 잘못이다?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몰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독수자는 크리스찬인 우리 나눔교회 집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어디 백신 맞으셨나요? 아니 지난... 저희는 예약을 해놨는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다 취소, 일반 취소되고 그 어째서 그래 됐대요? 아, 모자라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를 맞고 2차를 맞기까지 기간이 2학기까지도 네. 넘어가서 집단 면역을 선생님들을 형성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한꺼번에 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화이자를 맞으면은 1학기 안에 싹 그게 그렇지 관계를 쪽 장기에 조금 화이자를 맞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1학기 안에 싹 그걸 화이자를 다 맞춰서 2학기에는 다 정상화 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 백신 맞고 오늘 못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아직 일정 안 잡혔어요. 아직 일정 안 잡혔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백신을 맞은 우리 황선생 강사 축하 한번 박수 한번. 지금 뭐 백신 맞으면 축하할 일이에요 정말. 축하할 일이야, 축하할 일이야. 우리 또 명인 선생님 2차까지 다 맞았다고 그러나요? 저요? 네. 2007월 10일에 맞습니다. 박수 한번. 그럼 선생님. 저는 7월 9일에 저희가 우리 또 2차까지 다 맞은 우리 송선희 회장님. 우리 이재 선생님은 아직 맞을 그 기별도 안 오죠? 네,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 그 강주의 그런 버스 사고 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사고가 왜 자꾸 일어나는지 그런 사고 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사고는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나 너무 막 택배기사니 뭐니
사고들이 나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2019년에 내가 외부 특강을 했거든. 2019년까지 그 이후로 특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부 특강이. 네. 그런데 괴산군에서 저한테 특강 요청이 와가지고 오늘 장현면이라고 있더라고요. 장현면. 네. 네. 거기서 특강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장현면. 장현면이 거기 장수마을 면이더라고요. 아. 길장자에다가 예? 연장할 연자. 예, 수명을 연장하는 동네. 그래서 장현면. 예. 예. 장수마을이 거기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정말 강의가 아주 정말 뜨거운 가운데 강의를 마쳤어요. 네. 누구하고 같이 갈게요? 혼자 갈까요? 누가 갔을까요? 네, 저 우리 한국인 강사님 같이 갔습니다. 아~ 네, 먼저 강의하고 도망가고 같이 남았어요. 강의하고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 있어요. 그 괴산에 가물면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가물면. 네, 괴산이 보니까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1시간 15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괴산이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땅이 넓어서 예, 듬성듬성 이렇게 있어요. 거기 쌍곡도 있고 뭐 화양계곡도 괴산 속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 한간만에 예, 특강을 하고 와서 이제 좀 피곤해서 좀 쉬고 있는데 6시 반 되기 전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잠궈놓고 쉬고 있는데 땅땅땅 네. 두드리더라고. 큰일 났잖아요. 제가 옷도 막 엉망으로 입고 있는데 네? 네. 근데 누가 왔을 것 같아요? 부장선생님 그만 딱 그만 옷 입고 막 네? 막 하고 막 네. 교수님 네. 강의 나가시면 어떠십니까? 강의 나가시면 뭐예요? 네. 어떠세요? 아유 행복하죠. 에너지를 막 다 이렇게 막 쏟으시는 모양인데 지금 얘기해서. 네? 에너지를 막 다 쏟으시는 모양. 에너지 뿜뿜 하죠. 바로 그거요.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 서 교수님은 강의하는 폼이 온 정열 다 하고 온몸을 다 쓰기 때문에 아 피곤하시구나 하는 온 그걸 다 쏟고 와요. 다 쏟고 하니까 그냥 강의 끝나면 탈진 상태가 돼요. 다 쏘고 있죠. 황사님 맞죠? 네. 다 쏘고 하시네. 키 크신 분들이 네. 손해보는 네. 거 있어요. 네. 키 크신 분들 뭘 손해보느냐면 은 지나가다가 돈이 떨어졌잖아. 내가 먼저 써서 한참 후에 지어야 되거든. 못 줘. 그래서 그 오늘 그 장현면 강의 했는데 들 이제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자유롭게 신나게 강의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강의하고 또 오전 강의하고 아니 거기 강의하고 또 여기 강의하고 백신 맞고 또 오는 우리 한나님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 회장님 교장님 말할 때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괜찮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이제 온 거야. 이렇게 아무 이상도 없으면 그래도 연세가 드셨단 얘기야. 아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 아니 젊은 사람들은요 진짜 일도 못해요. 우리 그 36살 그 복지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똑같이 맞았어요. 진짜 3일을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게 젊을수록 면역 반응이 굉장히 심하대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럼 아픈 게 너무 애매해요. 아니 건강 얘기죠. 아파서.